저는 오히려 이성은 이렇게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는 솔직히 반갑습니다. 이성현 의원께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직접 수사 지휘하셨죠. 근데 직접 수사하신 상황에서 그거를 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청원서 내용만 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증인신문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먼저 제대로 한번 이해충돌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혹 제기를 하실 때 아주 부분 부분만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다 조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 등 국방부 관계자나 통화 내역이 단 한 통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제가 44초간 통화를 했는데 그 일반 전화, 현재 누구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는 일반 전화 44초 통화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만약 같은 발언을 이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돼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소가 잘못됐고 탄압받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위원으로 계속 계시면서 탄핵소추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이해충돌이고 편향적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 참모로서 대통령실 전체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번 해보지 않은 비서관, 저와 통화해보지 않은 간부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도 굉장히 통화 내역이 많고 오히려 한 통밖에 없다는 이유 자체가 이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의혹 제기가 지금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대통령실 법률의 주요 참모인데 제가 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마치 순직해병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왜 제가 뒷단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 내역이 전혀 없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전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전화가 와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전화는 계속 사용자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어제 보도 보고 제 휴대전화 점검을 해봤거든요. 여기 국회나 뭐 정부기관이나 어디 전화번호 오면은 일반 번호를 저장해 두면 당연히 계속 자, 이간태 의원님도 발언 중지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님 잠깐만요. 왜 시키세요?